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에 심경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불과 10살의 나이에 사병을 이끌고 동진의 반란군을 토벌할 만큼 어릴 때부터 무예가 남달랐다. 그리고 40세에 이민족의 반란을 진압한 공을 인정받아 장군이 된 후 크고 작은 전투에 나서 많은 공을 세운 무인이었다. 서기 449년 송나라 황제 문제는 팽성태수 왕현모의 북벌 건의를 받아들여 강남의 사진지방을 두고 오랫동안 다투었던 숙적 북위를 정벌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황제는 여러 대신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함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다. 그러자 모든 문관들은 북벌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으나 무관인 심경지는 출병을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보병이 주력인데 반해 북위의 주력은 기병이니 이미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 단도제 장군이 출정했을 때 북위군과 30여 차례를 싸워 모두 이겼으나 결국 전공을 세우지 못했고 도원지도 결국 정벌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신이 보건대 왕현모 등의 기량은 그 두 장수보다 못하고 우리 군대도 예전에 비해서는 약한 것이 사실이니 괜히 북벌에 나섰다가 폐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 두렵습니다. 문제가 말했다. 예전에 두 차례 정벌을 실패한 것은 따로 이유가 있었소. 단도제는 적에게 반격할 여유를 주었고 도원지는 정벌 도중에 병이 났기 때문이요. 지금 북위에게 유리한 점은 단지 말이 있다는 것뿐이요.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이니 배를 띄워 공격한다면 북벌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서 황제는 이 사안에 대해 여러 문관들과 함께 의논하게 했다. 그러자 심경지가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밭을 가는 것은 남자종에게 물어보고 배를 짜는 것은 여자종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폐하께서 지금 적국을 정벌하려고 하시면서 얼굴이 희고 글만 읽는 사람과 그 일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시니 그것이 어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황제는 심경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북벌을 강행했으나 결국 북위에게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백면서생은 얼굴이 희고 글만 읽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글만 읽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이다. 백면서생 흰백 얼굴면 글서 날생 하얀 얼굴에 글 읽는 사람.